자, 이번 세션에서는 앞에서는 우리가 헬로 월드를 프린트하는 것까지 했고, 이번에는 앞서 예고 드린 것처럼 예제를 보면서 그 프로그래밍의 아주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들, 이를테면 변수를 선언하는 거, 반복문, 조건문, 또 함수 선언하고 호출하는 거, 이런 예제들을 살펴보면서 파이썬 어떤 특징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지금 아까 실행했던 파이썬 쉘이 지금 실행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항상 명령을 입력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소스 코드를 파일로 저장해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소스 코드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을 한다고 표현을 하죠. 지금은 아까는 여기다가 직접 명령을 입력하면 네. 바로바로 결과물을 출력을 해줬는데, 네. 그거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파일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파일을 만들면 되나요? 파이썬 셀에서 보시면 예. 파일 메뉴에 New Window라는 게 있습니다. 예. 눌러서 실행하시면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짤수 있는 메모장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여기는 아까 여기 인터랙티브 모드로 돌아가는 파이썬 IDLE랑은 다르게 뭐 아무것도 없이 깔끔하네요. 얘는 이렇게 뭐가 파이썬 버전이 나오고 그러는데. 네, 우리는 이걸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예. 뒤에 있는 파이썬 셀에서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에 대해서, 파이썬에서 변수를 어떻게 다루는가, 그걸 한번 해보죠. 네, 일단 간단한 숫자를 변수에 대입하고 예. 그 숫자들과 그 숫자의 합을 출력하는 예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A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3이라는 숫자를 넣고, 예. 그렇게 되면 A라는 변수에 3이라고 하는 상수가 입력이 네. 되는 거죠. 물론 3은, 예, 말씀하시죠. 아,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사실 파이썬은 기술적으로 보면 조금 더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은 뭐 일단은 다른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자는 거죠. 네, 지금은 다른 언어처럼 예.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B에는 2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이 입력됐네요. 예. 네. 키보드가 제 거라서. 네, 그 다음에 프린트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A와 B와 A 플러스 B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네요. 저렇게 콤마를 찍으면 저그 각각의 변수들이 콤마 대신 콤마 부분의 공백으로 바뀌는 뭐 그런 네, 거라고 보면 그렇습니다. 되나요? 여러 자, 개의 이제. 명령을 한꺼번에 실행할 수 있군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저장을 해보면 되겠네요? 저장을 해볼까요? 네, 저장은 파일 메뉴에서 Save As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제니까 그냥 바탕화면에 test.py로 저장을 할 거고요. 파이썬 실행 파일은 끝에 확장자로 py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py를 확장자로 붙이시면 됩니다. .py를 파일 이름에 붙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을 했습니다.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run이란 메뉴가 있고 run 모듈을 누르시면 결과가 뒤에 있는 셀에 출력됩니다. 신기하네요. 그 파이썬 IDLE에서 바로 그 결과를 실행할 수가 있군요. 그럼 저 파이썬 파일이 어디에 저장이 되었건 간에 런 모듈을 하게 되면 저렇게 실행 결과가 저 IDLE 툴을 통해서 리턴 그 프린트가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저 툴이 단그뭐 인터랙티브 모드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네요. 그 리턴되는 그 결과값들을 리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보다 더 많은 기능이 있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제로 들어가서 첫 번째는 변수에 대해서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반복문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예, 반복문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반복문은 예. 일단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모르신다는 가정으로 한번 짜보겠습니다. 예. 포라고 하고 i라는 어떤 변수를 계속 반복하면서 출력을 할 텐데요. 이 i에 문자열을 넣겠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 좀 들어가는데요. 정치적인 문제로 특정 팀의 이름을 제외하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이 끝에는 알겠습니다. 콜론이 들어갑니다.
저거는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이죠? 네, 예, 콜론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 콜론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이후에 실행되는 코드의 블럭을 시작한다는 의미고요. 다른 언어에서는 중괄호로 보통 그 코드 블록을 정의를 하는데, 예. 파이썬에서는 띄어쓰기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정확하게 들여쓰기죠? 네, 예, 들여쓰기가. 탭 띄어쓰기로 해도 상관없나요? 네, 띄어쓰기도 상관이 없습니다. 화이트 스페이스나 탭둘다 상관이 대신에 없습니다. 일관성은 있어야겠네요. 네, 서로가 서로를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정규님은 여기서 탭을 누르셨는데, 네. 요걸 스페이스 하나만 눌러도 상관이 상관이 없습니다. 없다. 같은 다만, 코드는 예. 같은 정도 떨어져 있으면 그럼 되고요. 저 포문 안에서는 똑같이 들여쓰기가 뭐 스페이스면 스페이스, 아니면 탭이면 탭, 이렇게 일관적으로 포문 안에서만 써야 되나? 아니면 그 전체 그 파일이 똑같은 들여쓰기 체계를 써야 되는 건가요? 같은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곳을 같은 코드 블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탭 대신 띄어쓰기를 더 선호합니다. 아, 탭 그래서 대신에. 에디터에서 만약에 지금 탭을 눌렀다고 해도 예. 나중에 파일을 열어보시면 띄어쓰기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띄어쓰기가 한칸 정도밖에 안 돼. 한 칸만 보통 하나요? 파이썬에서는? 그건 사람들마다 다른데요. 예. 보통은 네 칸, 그럼 네번 타이핑하는 거네요? 또는 두칸 정도를 사용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타이핑을 많이 해야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보통은 일단. 에디터에 탭을 입력하시면 예. 그냥 화이트 스페이스, 그러니까 공백 문자로 바뀌어서 저장이 됩니다. 네, 이게 파이썬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겠네요. 네,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긁어붙이기를 할때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다른 언어는 잘 돌아가는 코드들을 긁어서 붙여서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쉬운 반면에, 파이썬은 띄어쓰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코드를 긁어붙여서는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대부분은 띄어쓰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코드를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자, print i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조건문 하나가 간단하게 끝난 거군요. 네, 예. 지금은 존, 테리, 사커라는 값이 들어간 리스트를 하나를 만들었고요. 저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뭐 일반적인 언어에서는 보편적으로 변 array라고 하는 네. 배열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배열이라고 하는 게또 따로 준비되어 있나요? 파이썬에는? 파이썬에는 다른 언어의 배열에 해당되는 데이터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정확하게 배열은 없고 유사하지만 서로 기능성들이 약간씩 다른 것들이 네. 있다는 말씀이시죠? 여기서 그냥 알겠습니다. 리스트라는 타입으로 이해를 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뭐 배열에 익숙한 분들은 그냥 저거를 배열이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존과 테리와 사커를 하나씩 읽어서 프린트를 할 겁니다. 예.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존, 테리, 사커가 실행이 됐네요. 네. 저 얘기는 보통 프린트가 한번 되면 줄바꿈이 한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는 얘가 세번 실행이 됐다라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예, 그럼 이번에는 조건문을 한번 살펴보죠. 예. 조건문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조건문은 다른 언어와 비슷하게 if라는 구문을 쓰게 됩니다. 한 가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반복문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로직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존, 테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면서 그 데이터를 바꿔가면서 프린트를 했던 거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조건문인데 네. 네. 예, 조건문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른 로직들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조건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if까지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A에 예, 3이라는 값을 넣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변수 a에는 3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네요. 네, A가 3이면 예. 프린트를 해서 A is 3이라고 알려주도록 하고 한번더 프린트 하겠습니다. 예이! 그렇게 되는군요. 네. 자, 그럼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네, 무작정. 그러면 한번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띄어쓰기가 지금 같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if문이 3이라면, A가 많이 3이라면 예. 이두 코드가 같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한번 실행해볼까요? 예, a is 3, 그리고 예라고 나왔네요. 네. 그러면 보자. 여기서 여기 a if 뒤에 있는
이 A는 요 앞에 있는 요 변수가 들어간 거고, 뒤에 있는 3은 A가 3이냐라고 하는 이 조건을 비교문이죠. 네. 비교 연산자라고 할수 있는데, 저렇게 해서 연산을 해서 그게 참인 경우에 요 밑에 있는 게 실행이 되고, 만약에 거짓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거짓일 경우, else라고 하는 걸 쓰는군요. 저건 네. 똑같네요. 뭐 일반적인 경우랑. 아, 금방 있었던 일을 적어보죠. 예. 자, 이렇게 하고 요거를 실행해 보면 네, 실행하면 저장을 먼저 저장이 해야 안 되고, 되면 이렇게 저장을 하겠냐고 당연히 물어보는 거예요. 3이니까 3이죠. 이제 예. 2로 한번 바꿔보시죠. 요거를 숫자를 제가 2로 바꿔보고 실행을 F5가 단축키네요. 그러면 오마이갓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A가 인데 3이랑 같냐고 물어보니까 요거는 거짓이 되니까 else 부분이 호출이 된 거군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조건문까지 했고요. 마지막으로 함수를 선언하고 함수를 호출하는 것들을 이번에 해볼게요. 이번에는 코드를 준비를 해놨고요. 요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파이썬에서의 함수는 definition의 약자인 def로 예. 시작합니다. definition은 뭐 정의하다는 뜻이죠. 네. 예. 그리고 함수의 이름이고요. say it이라고 하는 네. 함수의 명이군요. 그 다음에 그 함수 이름 뒤에는 함수에 넘어가는 변수 이름을 적어줍니다. 여기서는 임의로 토크라고 지정을 했고요. 토크란 이름의 함수 내부적으로 쓰는 변수명이죠. 네. 그래서 sayIt이라는 함수는 토크라는 변수를 받아서 그걸 그대로 출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잘 했다. 그래서 참 값을 시행한 결과로 돌려줍니다. 이건 있어도 되고 지금은 없어도 없어야 되는데 되는군요. 이해를 위해서 적어놨습니다. 저기 true가 대문자로 시작하는데 저거는 파이썬의 특징인가요? 네, true, false는 대문자로 시작하고 파이썬의 고유한 변수명 중, 상수명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메시지라고 하는 변수를 우리가 선언을 했고, 네, 예, 그거, 문자열로 선언을 했죠. hello world. 예. 그리고 sayIt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거기에 이 메시지 값을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hello world라고 하는 저 문자열이 대입이 된 거고, 여기 있는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이 톡에 hello world라는 값이 들어가고, 그 값이 여기 있는 프린트를 만나면서 그 hello world가 화면에 찍히는 거겠군요. 그렇죠. 이게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익숙한 언어들은 펑션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네. 이 def라는 이름을 쓰는 게좀 특색이 있네요. 네, 그게 좀 재미있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프로그래밍 아주 일반적인 아주 중요한 그 공통적인 부분인 변수 선언하는 거, 반복문, 또 조건문, 함수까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파이썬에 대한 그 공부를 혼자 하시거나 아니면 파이썬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을 찾거나 이러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나 뭐 그런 리소스 같은 것들을 저희가 설명을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실행. 죄송합니다. 제가 빠뜨렸어요. 예, 헬로 월드가 잘 출력이 되네요.